지난 6월 인적이 드문 주유소 진입로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고.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쪽에서 올라온 거죠. 오, 난데없이 발생한 충돌.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를 보니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은 전동 킥보드였습니다.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가 찌그러질 만큼 강한 충격이었다는데요. 인도로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.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아, 편하죠. 바보 닦는 것보다 편하고 길거리 많죠. 하지만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전동 킥보드. 어머.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. 네.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물론 인도 위 사람들 사이를 질주하기도 합니다. 길 가다가 갑자기 쑥 지나가서 사고 날 뻔했어서 피한 적은 있어요. 길 수 없이 타니까 그냥 좌우도 살피지 않고 막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.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. 자,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? 다른 자전거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바퀴 구경도 적기 때문에 턱이나 이런 데 부닥쳤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사망 확률까지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동 킥보드의 바퀴는 대략 20에서 28cm로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약 절반 정도 크기였습니다. 상대적으로 바퀴 크기가 큰 자전거는 쉽게 넘는 낮은 턱도 전동 킥보드로는 넘을 수가 없었는데요. 실제 상황이라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또 다른 원인은 제동거리.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실험했는데요. 네, 흔히 이용하는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어느 정도일까? 정지! 오. 시속 20km 속력의 안전 제동거리는 약 5m 이하인데요. 자전거의 제동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약 4m로 안전 기준에 적합했습니다. 같은 속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여기서 어떨까? 정지! 바퀴가 밀리죠. 네. 이 전동 킥보드의 제동거리는 약 5.6m, 안전 제동거리인 5m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제동거리가 길면 변수가 생겼을 때 제대로 멈출 수가 없어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전동 킥보드의 제동거리가 긴 이유는 이 브레이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일반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유압장치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밟는 또 손으로 잡는 힘에 비해서 제동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. 전동 킥보드 자체는 사람이 잡는 손의 힘 위에는 바퀴의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천상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속도까지 빠르면 더 위험해져 시속 25km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는 전동 킥보드. 하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